그리스도 좋은 것이면 그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삶으로 같이 모르시는 주의 꽃을 누르러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탁현고 목사도 그냥 아 이거 말을 하려고 이제 벌벌벌벌 떠는데 주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서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 붙잡는 것이고 그 십자가 속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청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억류로부터 자유, 내 고통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부터의 특권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치유가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청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 사탄 권세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면서 이 피의 그 세 가지 요소 전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청소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는 청소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사탄 권세로부터 이것을 막아내는 성령의 역사. 아, 용사들, 전사들 예수의 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고 인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들을 가지 마옵소서. 다만 가지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부산 사모님 위해서 박병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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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 공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사람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명 주셔서 아이들까지 오셔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벌써 충성을 하였는데 아버지 충성을 다한 귀한 우리 장군 사모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군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으로 배우시어나 일어나 지어나 다니다 궁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죽어가는 심령을 위하여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불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사람을 청소하는 청소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대륙하는 아버지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자신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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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육신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또 귀한 식탁을 대접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는 이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님 저희들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아버지님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